MBC가 2억 원을 들여 크리스마스의 키나를 위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나영석 PD. 첫 협업 키나의 충격적 평가, 실망. 우리가 방금 받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키나는 올해 말까지 자체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입니다. 키나의 프로그램은 MBC가 최대 2억 원을 투자해 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키나 프로그램의 메인 프로듀서는 나영석 PD입니다. 나영석 PD는 K-POP 아이돌과 배우들을 위한 유명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제작한 사람입니다. 나영석 PD는 키나와 협업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키나는 나영석 PD와 함께 일해본 적이 없어 걱정이 되지만 나영석 PD에 대한 자신감은 크입니다. 프로젝트 논의를 위한 회의가 오늘 오후 MBC에서 열렸는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영석 PD는 키나에 대해 충격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 직원은 나영석 PD가 조수에게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키나는 프로페셔널하고 실력파 아티스트로 유명한데 나영석 PD의 평가에 스태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키나가 실수라도 한 걸까?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나영석 PD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에 나영석 PD는 키나에게 많은 칭찬을 건넨 것은 물론 키나와 더 일찍 협력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키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놔 나영석 PD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영석 PD는 키나와 함께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주일 내로 서울과 제주에서 녹화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키나가 팬들에게 선물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방송된다. 현재 키나 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